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쓰리톱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들이 총출동한 지역은 대전이었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을 지적하면서 지역 맞춤형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어떤 보수 정부도 진보 정부도 하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 미래 먹거리고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걸려있는 그 R&D 예산, 이걸 삭감해버렸습니다. 대전처럼 지난 총선에서 배정된 지역구 의석을 모두 싹쓸이했던 세종으로 자리를 옮겨 민심을 달랬습니다. 이재명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전통시장을 찾아 고물가 등으로 팍팍해진 민생사리를 지적한 데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를 기리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은 또 금품수수 의혹과 친일 발언 등 여당의 악재를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현재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 만족하면 투표할 필요가 없다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번을 찍지 않는 건 곧 2번을 지지하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고난 줘서 나라 살림하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 이재명 위원장은 내일 부산을 찾아 엑스포 유치 실패 등을 지적할 예정인 가운데 공식 지원 유세 이외 시간을 쪼갠 게릴라성 유세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과 만난다는 계획입니다.